바로 이무굴란이었어요. 이무굴란. 자, 굉장히 큰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식군대 별기군과의 90군대와 이 차별 때문에 결국에는 90군대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했어. 90군대들 입장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누구야? 일단은 선해청에서 자기네들 임금 제대로 안 준 사람들 화가 날 것이고, 두 번째는 별기군이 화가 나는 거야. 우리랑 왜 다른 대우를 받냐,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같은 군인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딱 별기군 찾아갔어. 그러면은 별기군에 있는 조선인, 우리랑 같은 조선인들을 해치겠어요? 그의 교관, 별기군의 교관은, 그렇죠, 일본인이었던 호리무도 레이조였습니다. 그 호리무도 레이조를 결국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이무굴란 때 우리가 누굴 죽였다고? 일본인 죽였다고.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호리무도 레이조라고 하는 별기군 교관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죄송해요. 아이고 미안해. 왜 조선 입장에서는 야야야 군인들아 그러면 안 됐지,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하면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재물포 조약을 얘기했어. 근데 죄송 재물포 조약을 맺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이, 일단 사람을 죽였으니까 몰래 하겠어요? 배상금을 지불하겠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이 무섭잖아. 조선인들 화나면 사람부터 죽이고 보나? 무서워가지고 있겠나? 우리 일본 공사관에 경비경을 주둔시킬 수 있게 해달라. 경비군 주둔시킬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알겠습니다가 되었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재물포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갖다 되겠어? 돈 받고 죄송 사람 죽었는데 죄송 해야 할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조일수 조약 속약이야. 부록도 맺고 이번에는 그 속에 약속을 하나 더 하게 돼. 이 속약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속약을 맺게 되는데 요 내용은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두 가지는 다 써줄 건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요 간행이정 있죠? 선생님이 일부러 요거 위치를 맞췄는데 이 간행이정을, 거류민들의 거류지를 정하는 이 간행이정을, 원래 심리잖아요. 그쵸? 심리에서 50리로 확대해요. 우와, 50리로 확대하게 된다.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2년 후에는 200리까지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리가 아니라 100리죠. 100리로 확대가 되는 것이다. 2년 후에는 100리. 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이제 1년 뒤에 양화진을 개시하고, 그리고 일본 공사와 공사 그리고 영사 그의 가족들, 한마디로 일본 관리들의 가족들, 우리 조선 안에서 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그 수행원들까지 자유여행 가능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어. 자, 여러분들 이무굴란 진압했던 거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무굴란은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었어? 응? 이때 맞아요, 우리 고종의 아내였었던 민비가 SOS를 요청했잖아. 어느 나라한테? 청나라한테.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 이무굴란을 진압을 했어. 휴, 우리 좀 멋있었나? 조선? 그러면 우리랑 뭐 맺자? 조약 맺어야, 우리한테 고마우면 우리랑 조약 맺어야지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재물포 조약과 조일수 속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거는 언제였냐면 1882년 7월 달이었었어. 이 두 가지 조약이 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82년 8월 달에 조청
상민. 수륙. 수륙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 장정을 맺게 되는 것이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여기 계속 조가 앞에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 청나라 푸른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다가 기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올게. 자, 사이토 마코토가 무슨 사람이죠? 사이토 마코토? 네. 3대 총독. 어디에 3대 총독? 조선 총독. 통감부에서 3명, 그 다음에 또 3명이 다 있죠?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대째. 아. 자, 우리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 좀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단 말이야. 야, 조선아, 우리 고맙잖아. 우리랑도 조약 맺어야지. 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이 조선의 종주권을 계속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었지, 그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기도 해.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안에 이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 거기에서는 이제 속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 으로 명시를 해요. 분명히 일본이 조일소호조교 1876년에 맺었을 때는 우리 자주국이라고 했는데 청나라가 그게 언짢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종주권을 주장하고자 조선은 청의 속국이라는 내용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원래는 이제 거류민 무역이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거류지 안에서만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인들이 개항장 말고 우리 육지, 우리 한반도 내지에서도 땅지에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이라기보다는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내지통상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지통상권. 중요해요. 내지통상권을 요구하게 되면서 요게 중요한 이유는 거류지 무역이었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지 무역이 된다.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거는 이제 특히나 보부상들.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부산까지 뭐 KTX 타고 가면 돼요, 선생님. 깜짝 놀랐던 게 학생 하나가 선생님 저 내일 부산 가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러면은 내일 모레 수업 올 수 있어? 네, 저 내일 모레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금방 갔다 온다 부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이 거류지 무역이 내지 무역화가 되면서 많은 보부상들 이렇게 등짐 메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몰락하게 됐었냐면은 이것 때문이야. 원래 그 사람들은 항구랑 항구 이렇게 갔다가 귀한 물건들 사가지고 걸어가지고 말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당기면서 그거를 다른 지역에다 파는 거잖아. 그치? 우리 지역에서는 선생님은 강원도 정선 출신이어서 감자가 싸. 아주 저렴해. 나 뒹굴어 그냥. 근데 정말 바닷가밖에 없는 선 지역에서는 구황작물이라서 감자가 비쌀 리는 없겠구나. 자, 그럼 뭔가 귀중한 거. 뭐, 그래. 뭐, 홍삼. 홍삼을 이렇게 막 팔아. 우리 지역에는 홍삼? 유명하고 많아. 인삼도 많아가지고 홍삼 만들기가 쉬워.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는 삼이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는 전복이나 이런 조개들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근데 그 조개들은 육지에서는 당연히 산지에서는 더 비싸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옮겨주면서 팔았는데 이 상인들이 내지 무역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 질서가 무너지고 부부상들이 할 일을 잃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우리 조선 사람이 시장에서 잔치국수집을 하고 있어. 이 얘기 진짜 한 세 번 듣지. 잔치국수집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옆에 갑자기 두둔 중 땡땡 반점이 생긴 거야. 너무 못 그렸다. 자, 뭘 그리려는지 모르겠지? 자, 중국집이야. 자, 중국집이야. 땡땡 반점이 생겨. 선생님은 50년 전통에 진짜 멸치국수라는 기깔나게 만드는 사람인데 옆에 이제 마라탕이며 이제 꿔바로우 이런 것들 파는 가게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잔치국수 먹을 거야? 마라탕 먹을 거야? 누구보다 빠르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순간만큼은 매국하겠습니다, 선생님. 마라탕 먹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마라탕 가게를 찾아가겠지. 그럼 나의 잔치국수집, 50년 전 속의 잔치국수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소금 상인들은 어떡하나 이런 상인들까지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내지 통상권을 요구하게 됐었다. 여기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청나라 입장.